오늘 우리가 남부지역 또 신봉중앙교회 지금 우리가 함께 와 있습니다. 캠프를 하니까 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교회가 참 따뜻하고 은혜가 충만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우리 제 동생 김경수 겉모습은 저보다 더 들어 보이지만 저보다 어린 우리 김경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근처에 있는 총신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7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남부지역에 예전에 그 리더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지역을 제가 방문하면서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학교에서 마치고 난 목요일 날 바로 조금만 가면 되는 숭실대 거기 가서 후배들하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거 마치고 나면 이제 다 같이 연세대 대학 전도학교를 출발했죠. 거의 뭐 거기서 버스 타고 나면 1시간 넘게 걸려요. 얼마나 멀고 차는 또 얼마나 막히는지. 그런데도 매주 전도학교를 빼먹지 않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전도학교 갔다 와서 또 총신대 미션은 또 모였어요. 그 총신대 미션 모임은 몇 시 끝나냐면 새벽 2시 정도 끝났어요. 그럼 레포트가 또 다 전도학교 갔다 오느라 밀려가지고 또 밤새도록 레포트 쓰고 그래가지고 학교로 막 달려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얘기가 뭐 엊그저께 얘기 같아요. 저는 뭐 20년 넘었다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늘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세월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그 있는 지역과 대학 현장에서 계속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서울 지부는 렘넌트들의 24 캠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캠프 속에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칠판이 작아서 메시지를 짧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랩런트들의 24 캠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캠프를 하냐? 보좌화를 누리는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했던 캠프가 나를 살리는 묵상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 캠프를 우리가 한 두 달 정도 했는데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을 얻은 게 보여요. 제가 이게 느낄 정도로 많이 이제 힘들 얻었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패시브 파워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힘을 누린 사람은 압니다.
이 힘을 얻게 되면은 문제랑 상관이 없어요. 환경하고도 상관이 없고 뭐 응답 와도 뭐 그게 진짜 응답은 아니니까 또 진짜 응답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들뜨지 않아요. 뭐 시험 그런 것은요 힘이 없어서 걸리는 거잖아요. 뭐 갈등한다, 뭐 낙심했다, 그 다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계속적인 이 테시 파워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리시는 축복이 오게 돼 있죠. 이 축복을 여러분이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는 기도의 맛이 뭔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절대 우리 머리와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남부지역을 어떻게 복음하느냐? 보좌의 축복으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지구 반대쪽에서 여러분한테 찾아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갖고 옵니다. 이걸 체험하고 나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야, 참 이렇게 재밌는 게 있냐. 세상에서 이것보다 재밌는 게 없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기간에 계속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서 전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제자 되겠다고 그러고, 그죠? 또 갑자기 또 뭐 어디 아파가지고 또 우리 교회 와갖고 자기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그렇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보좌에서는 축복이 계속 오는 왓츠타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쫙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안테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4 계속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형통했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세 명 꼽으라 한다면 모세, 다윗, 엘리야.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보세요. 바울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곳곳에 묵상운동으로 현장 파고들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선교팀으로 나갈 때 안디옥교회에서 사도행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묵상입니다. 다 왜?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대학 곳곳에 묵상운동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캠퍼스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하는 플랫폼 되세요. 알았죠? 계속 빛을 비추면서 캠퍼스의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하며 지키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왓츠타워 되세요. 계속 하나님하고 영적 통신을 하면서 소통하면서 현장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리는 안테나의 축복 누리세요. 그게 답니다.
그 축복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두 번째 주제 캠프는 뭐냐, 교회 살리는 치유 캠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묵상 캠프를 통해서 받은 응답이, 묵상 팀들이 생겨났어요. 제가 이 팀들은 이제 매번 전도학교 끝나고 나면 따로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메시지 때 가르칠 수 없어요.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과 대화해가면서 같이 실습도 하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번 전도학교 때마다 제가 강의 안 해도 갑니다. 저는 네, 가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이 팀을 제가 꼭 만나고 갑니다. 네. 오늘도 만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을 제대로 묵상의 사람으로 세워놔야 여러분 통해서 대학 캠퍼스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계속 누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여러분의 교회까지도 변화시키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치유하는 캠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건강하고 힘있게 세계복음해야 될 교회인데, 참 이 사단이요 얼마나 교회가 병들게 이간질한지 몰라요. 그래, 교회가 맨날 갈등하다가 진짜 전도운동 못하고 자체로 힘든 곳, 시험 드는 장소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그 흑암의 세를 다 꺾어버리고 교회로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치유하는 축복을 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교회를 가서 치유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와치터. 여러분은 안테나 해주면 돼요. 모든 파워는 어디서 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치유팀들이 이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무리로 이제 현장 살리는 전도 캠프 할 겁니다. 네. 여러분의 캠퍼스죠. 그래서 내 지역으로 캠프팀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묵상 캠프, 치유 캠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는 절대 현장이 있어요. 이 절대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여기에 지속해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전도 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응답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 캠프까지는 연합으로 하는데, 이제 세 번째 현장 전도 캠프 다가오면 그때는 내 팀의 캠프팀들이 들어가서 내 지역으로 동시에 각각 지역마다 동시에 캠프를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학교도 다 네 군데서 다 나눠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체가 연합해서 함께 원내스에서 이 축복 속으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을 제목입니다. 교회 살리는 치유 캠프.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부터 바꿔야 나부터. 예. 나부터 바꿔서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야 돼. 예. 여러분 속에 오랫도록 사단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버려야 돼. 네, 싹 다.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사는 치유 캠프 이전에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상태 갖고는 안 되니까 계속 묵상 누리시고 각인뿌리 체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싹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딴 거 붙잡지 말고 오직 복음 붙잡아요. 그럼 왜 상처받았냐? 딴 거 붙잡아서 그래.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중에 복음. 그러니까 전도학교 가서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서 뭐 상처받고 뭐 교회 가서 상처받고 이렇다니까? 어. 그 왜 그래? 복음 들었는데 또 집에 가서 교회 가서 딴 거 붙잡으니까 오늘부터 오직 복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능력 없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 없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내 속에 딱 들어와 있어버리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돼야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이 죄가 인간에게 주는 품삯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결코 정죄 안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겁니다. 예. 해방받은 여러분은 이제부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 어저께 내가 전도한 새신자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그한테 그랬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 가운데 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걸 시험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성화 중에 있는 것이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성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완성은 언제 되냐? 천국 들어갈 때. 그게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공사 중이라고 해서 고함지를 꼭 화내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돌봐줘야 될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지나가다 공사하다가 아 공사 중이구나 그럼 돌아가야 돼. 교회 다니다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아 성화 중이구나 그리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돼. 그런 데다가 가서 막 너는 왜 일 따위 뭐냐 왜 성화학교 덜 됐냐 뭐 야단치면 안 돼요. 성화는 누가 시키죠?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 중인 사람을 쳐다보고 상처받거나 그 사람이 성화 중인데 여러분한테 상처 좀 말했다고 해서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협찬 대답합시다. 우리는 성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요. 틀린 거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맨날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차, 교회 가서 은혜 받을 시간도 부족한데 말이지. 네.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교회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메시지 들을 때만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항상 복음. 이렇게 돼요. 24 복음. 어디든지 갈 때마다 복음. 사람들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복음이 맞긴 한데, 그러면서 본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하면은 그거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하면서 또 갔다는 얘기합니다. 안다니까? 아는데, 항상 복음 아니야. 안 그래? 틀린 거 잡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 삶 자체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당 앉아서만 예배합니까? 밖에 나가서는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르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레위기가요 딱 두 가지로 나왔어요. 의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진행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진행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딱 두 가지예요. 로마서도 하나님 앞에 복음 제대로 알아서 구원 받아라, 하나님 섬겨라, 그러나 또 하나는 삶에서 예배 드려라. 그럼 여러분의 모든 삶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예배가 돼야 됩니다. 공부도 뭐예요? 학교 가서 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2장 2절에 뭐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제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변화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못 움직인다니까. 안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마음이 뒤집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은 변화를 입어. 이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음되는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장 3절에 보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생각.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떤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요. 믿음 빠진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 틀린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으로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너무나 잘 보고 왔어. 그런데 뭘 빼고 봤어요? 믿음 빼고 봤어. 불신자라면 그 분석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틀린 분석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언약 잡고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으로 보게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변화에 주역되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틀리게 보고 틀리게 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맞냐 틀리냐는 믿음이 들어가 있냐 빠져 있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복음 일로 들어가십시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완전 복음으로 바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적당히 붙잡지 말고 완전히 붙잡아라. 어느 정도로? 완전히 갈라되어서 2장 20절이 될 정도로. 나는 죽고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셔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어요.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근데 참 이 사단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선한 데는 미련 밤퉁이야. 악한 데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지 몰라요. 마귀가 깃발을 심부름은 다. 예.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 밤중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휴, 사람들이요 못된 짓을 하는 거 머리 얼마 잘 돌아가는지. 예. 그리고 왜 그 이상한 소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다 모아다가 또 얘기할지 몰라. 특히나 목회자 자녀들이 보니까 집에서 안 좋은 그런 뒷소문 같은 거 듣고 그거 막 이렇게 전달하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중직자 자녀들도 그렇더라고. 밥상머리에서 엄마 아빠 하는 그 이상한 얘기 듣고 또 하, 듣고 전달하고. 예. 여러분은 그런 거 듣는 귀는 다쳐버리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 후배들이나 도역자들이 형님 이런 소문이 있다는데 아십니까? 그러면 난 다 알고 있긴 하지. 하도 많이 알려주니까. 근데 내가 야단치요.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고. 네가 확인해봤어? 네 가봤어? 아니다. 그러면 조용히 해. 그 소리 왜 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보호만 붙잡아야지 쓸데없는 거 자꾸 듣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이 전도운동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완전히 복음만 붙잡으면 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분명히 사단은 예수님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흑암세력이 벌벌 떠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가 뭘 하느냐? 저것이 완전 복음인지 아니면 적당히 복음인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외에 나는 몰라요. 이렇게 돼버려야 돼. 나는 복음 외에는 무식한 자예요. 바울이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판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복음 외에는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완전 복음이 돼야 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딱 자기가 교회를 놓고 자기 생각한 거 갖고 있어. 그래갖고 스스로가 그 딱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다가 교회를 딱 껴맞춰야 돼. 이렇게. 목사님도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장로님도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요 틀에 다 맞춰갖고 이렇게 다 보고
계속 시험 들어. 계속 스트레스 받아. 그래갖고 막 정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 틀을 갖는 순간 복음 아닙니다. 알았죠?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 수준으로 보면 그 틀,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 내 주제에 무슨 기준이 필요하며, 내 주제에 무슨 판단할 게 필요하겠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지 말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는 아무것도 문제로 안 보여. 사람이 자꾸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문제예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응답 주는 건데.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틀린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 응답입니다. 응답 왔다고 막 너무 기뻐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진짜 응답은 따로 있어요. 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이 선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세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자체가 틀린 거야. 그렇게 하지 마. 주님이 보실 때, 요게 복음이야. 내 생각에는, 그거 틀린 거라니까? 주님의 생각이야. 그거 안 들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를 치유하는 전도자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직 복음, 항상 복음, 완전 복음, 이 복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치유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 치유했잖아요. 그 어린 랩런트 통해서. 안 그렇습니까? 네. 자, 로마서 12장 네. 4절부터 13절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는데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라. 랩런트 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교회를 맡아서 네가 잘 양육해라. 그게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교회를 맡기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그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랩런트들을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이 볼 때 쟤는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 것 같아. 이렇게 보이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랩런트가 그렇게 됐다. 그 교회는 역사가 해도 있어요. 예. 복음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원내서 시키세요. 거기에 쓰임받는 랩런트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사도의 간청을 한번 살펴봐요. 사도가 간절히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렇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교회도 여러 기능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 몸에 그 기능, 지체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하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각각의 다양한 은사들을 다 받았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예? 어떤 사람은 또 막 이렇게 예? 섬기는 은사,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예언하는 은사, 예? 어떤 사람은 또 뭐 봉사하는 은사, 다양합니다. 그죠? 예. 여기 뭐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사들이. 예. 그럼 여러분 어떤 은사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받은 은사 있죠? 그걸 갖고 교회를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음을 알아서 다스리시는 분이 성가대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예. 은사 받은 대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예. 너무 좀 이렇게 예. 자신의 그 은사에 맞게 가야지 너무 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양보하고 그러나 내게 주는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렘넌트는 어때요? 자기 은사가 교회를 세운데 쓰임받고 있나요? 아니면 파묻어 놨나요? 땅속에다가 천국 가서 곤장 맞습니다. 빨리 젊을 때 힘다하여 주의 문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우리 여기 박승인 목사님이나 뭐 이런 최신영 목사님이나 뭐 이런 우리 다 김영준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예? 우리 뭐 박을 목사님 그렇고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에요. 그죠? 저는 이분도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예. 기적이 잘 때는 못 봤고 대학생 때부터 봤거든요. 열심히 와서 전도학교 와서 우리 박승인 목사님 찬양 다 찬양팀에 들어가서 늘 찬양하고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가 됐잖아요. 팬이 많더라고. 우리 교회 전사님도 박승인 목사 얼굴 본다고 왔어요. 여러분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애 목사님 보세요. 세계적인 작곡가잖아요. 미국 찬송가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작곡한 게. 그럼 전 다락방 멤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잖아요. 다 같이 뭐 할지 모르겠으면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막 흑암이 콱콱콱 들어오잖아요. 생명 있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 부르면서 현장 갔다 집에 돌아갈 때 차 안에서 막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간다니까 우리가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사가 그렇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네. 목사님 저는 무슨 은사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가서 교회 의자 줄부터 맞춰. 그럼 돼. 할 거 없으면. 난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청소해. 네. 그럼 돼. 네. 세 번째로 구절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이 선에 속하라. 악은 미워하라. 이 속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악요로 끈적끈적 악요 있죠? 그 악요로 딱 붙여놓은 걸 말이에요. 못 떨어지도록. 여러분 선에 찰싹 붙어있길 축복합니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선 아닙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먼저 존경해라. 예. 저 사람이 나 존경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사람이 나 존경해주면 나도 가서 존경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내가 가서 사랑하고 먼저 내가 가서 존경해주고 그렇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런 분위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렘넌트들이 그렇게 만드세요.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참, 이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 이거 읽을 때마다 좀 찔리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 성가대 맡겨놨더니 맨날 게을렀고, 늦게 오고, 부지런하게 교사해야 되는데, 예? 교사도 하는 동 만동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졸면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열심을 품고, 뜨겁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길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리고 환난 중에 참아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이 뭐 현실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응답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참 대학생들 생각해보니까 힘든 게 많았어요. 저도 예. 가방도 무겁고 예. 레포트 쓸 건 막 너무나 많고 뭐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전도학교 또 가야 되지. 예. 그 뭐 체력도 딸리고 머리도 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바라보고, 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고, 꿋꿋하게 즐거워하면서, 네. 모두 환난도 인내하고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아갖고. 그리고 전도학교 갈 때 되면요, 너무 피곤해갖고 버스 안에서 처음부터 자다 갔어요. 그래서 푹 자면 전도학교 도착했어요. 네. 밥도 못 먹었어. 막. 시간도 맞추기도 힘들고, 누가 어느 날 뭐 하나 갖고 오면 그거 나눠 먹는 당연히 행운이고, 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전도학교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빵우니까 헌금 또 내야 돼. 뭐 하고 그렇게 하고 전도학교 끝나고 나서 미션을 가면 뭐 누가 주면 막 헐레벌떡 먹고 밤 그때 10시 됐는데 막 네? 하, 대학생 때 그런 것도 레포트 써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기 전철역도 예? 저쪽에 멀리 있던데 예? 어떻게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초대교회는요, 내 거니까 없었어요. 서로 다 같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호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오면 잘 집에 모시고 대접해야 돼. 그래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이런 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랩런트가 딱 들어와서 참여하면 참 제가 기뻐요. 예. 누가 온 것보다 더 기뻐. 예. 금요일 예배 때 랩런트가 와서 참여하면 정말 기뻐요. 예. 야, 우리 대학생들이 수예배로고 금예배 왔구나. 야, 쟤는 진짜 미래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구나. 야, 쟤는 지 머리로 살지 않고 무릎으로 사는 데구나.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시겠구나. 내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만 오죽하겠냐? 나도 이렇게 저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죽하겠냐 말이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나 안 가도 괜찮겠지. 오늘 전도학교 나 빠져도 되겠지. 그런 마음 갖고 다 있으면 다 빠져버리지. 오늘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 안 가면 나 안 가도 되겠지. 그런 마음 갖고 하면 교회 다 빠져버리지. 누가 오겠어요? 할머니들만 오지.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나는 별 은사 없는데 예배자 참여 은사다. 교회를 여러분이 채우는 데 쓰임 받으십시오. 그래서 렘넌트가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성도들 100명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더 기뻐해요. 렘넌트 때문에. 렘넌트 쳐다보고 막 힘없던 설교한다니까. 나도 수요일에 금요일 할 때 렘넌트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서 설교해요. 렘넌트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막 질문도 하면서 렘넌트가 있으니까 좋아가지고. 오늘 수요일에 금요일에 안 간 애들 되게 찔리겠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해야 될 교회 캠프는 뭡니까? 세 가지 24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라. 누가 세우냐? 렘넌트가 세우면 됩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뭐 우리도 지금 뭐 237 나라 가운데 그래도 뭐 한 10개 나라 사람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예. 일단 언어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헌신해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많은 다민족들 있잖아요. 이런 다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제자 있습니다. 이 제자를 찾는 캠프를 해야 돼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 오잖아요. 그 속에 숨겨진 제자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자를 찾으리라. 기도하세요. 여러분한테 연결시킵니다. 나는 대학생 때 지금도 기억나요. 이름 더글라스 오웬스. 영어학원 강사였어요. 그 사람 어디서 만났냐? 부천역에서 만났어요. 부천역에서 나 혼자 전도하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매주 부천역에서 만나고 복음편지 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니까 영어 복음편지 갖고 가서 내가 막 읽었어 그냥. 그 사람이 들을 때는 막 발음도 이상하고 한데 그 사람 막 웃으면서 다 들어줘야겠죠. 그리고 막 오만 때만 그 섞어서 막 영어 막 해가지고 친해졌어요. 우리 집에 데리고 갔어. 우리 집 조그만 빌라였는데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 거 가서 라면 끓여줬어. 그 사람하고 라면 같이 끓여 먹고. 그런데 IMF 딱 터져가지고 그 사람 이제 예, 우리나라에서 그 달러가 되게 귀하게 쓰이니까 잔뜩 선물을 사갖고 나한테 잔뜩 주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나는 너무나 대학생 때 참 의미 있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외국인 만나서 다락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외국인 친구 사귀세요. 그래야 영어 빨리 배워. 근데 좀 조심할 건 저기 저기 좀 웅큼한 생각하고 있는 남자애를 만나면 안 돼. 여자들 조심해야 돼. 그치? 예. 내가 다민족 캠프 해보니까 외국에서 온 남자애들이요, 한국인 여자랑 살고 싶어 하고 난리더라고.
애들이 그냥 한국인 여자 이 사귀는 그것만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잘못 꼬이면은 이슬람인데 잘못 꼬이면 이제 걔들은 전략이 있거든. 걔들은 막 어떻게 해서든 막 전략으로 결혼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래서 애 낳아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다 엮어서 이제 이슬람 가버려야 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잘 분별하고 그죠? 가능하면 여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 외국인을 만나요. 그것도 이상한 거 있지만 그래도 잘 구별해서 우리 남학생들은 뭐 위험할 거 없으니까 잘 사귀고 그래서 전도하시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저는 대학생 때 외국인 교수님하고 제일 친했어요. 그 교수님 우리 다락방 집회도 데리고 오고 막 그랬어요. 닥터 루스 에시라와라고 아주 그 신실한 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그 중에 제자 찾는 캠프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밥 같이 먹어요. 밥 캠프예요. 예. 그러면서 친해지는 겁니다. 니네 나라는 어떤 음식 좋아하냐? 뭐 한국은 이런 음식 좋다? 그래서. 그리고 같이 우리 요리 만들어 볼까? 뭐 요리 캠프도 하고. 그죠? 니네 민속 문화는 뭐야? 우리 문화 이런 거야. 문화 교류도 하고. 그리고 뭐 한글도 가르쳐 주고. 한글 교실.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마다 이렇게 쭉 서울 지역의 대학 한 군데씩 청년들하고 캠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계속. 어떤 날은 못 갈 때도 있어. 그래도 뭐 우리는 어쨌든 지속합니다. 계속합니다. 지난번에 경희대 외대 갔다 왔어요. 쭉 밟으면서 캠프하고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힌두교 신자가 와서 한글 배웁니다. 힌두교 인도에서 온 힌두교 교수 부인이에요. 야, 근데 외국인 교수 부인들이 한국에 있는데 아 너무 외롭더라고. 친구도 없고 남편 따라오긴 했는데 그거 완전히 사각지대면서 한가마장이더라고. 그 아이는 한국 유치원만 하고 한국말 잘해요. 교회 와서 막 피아노도 치고 그 아이랑 한국말을 하는데 하고 그 엄마는 지금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힌두교 신자에서 여기다 뭐 이렇게 붙이고 오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문이 됩니다. 네. 이 사람 통해서 제자가 연결될 수 있어요. 돕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외국인 다락방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학생들이 거할 집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외국인들 머물 미션 준비해야 돼요. 기숙사 있지만은 사실은 기숙사 없는 학교도 많고 그 기숙사 있기 힘들어서 보통 나와서 많이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미션홈을 준비해 놓으면 오게 해가지고 훨씬 전도하기도 쉽고 확립하기도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뜰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치유 시스템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에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하는 분위기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다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분위기 달라집니다. 네, 느낄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한 시간씩 기도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찬양 터진다니까 혼자 기도하러 가가지고 뭐 수요예배든 뭐 금요예배든 막 기도 더 하고 주일날도 막 기도 더 하고 그렇죠. 그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역사가 일어나 진짜 그 가정에도 막 자녀들도 다 다릅니다. 예.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랩런트가 예배전에 가가지고 막 예배당에 모여서 죄야 막 부르짖고, 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오늘 강단에 역사해 주시고 막 기도해 보세요. 장로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교회가 완전히 변화된다니까. 랩런트도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체험했잖아요. 제가 대학부 맡았을 때 그 대학생 청년들 데리고 예배 전으로 막 기도하고 이러고 강단 말씀 막 다 아멘 좀 만들고 아멘 시키고 막 앞에 쫙 앉아고 막 목사님 힘 화가 나버렸고 목사님 힘있게 메시지하고 그러면 청년들하고 주일 예배 끝난 거나 다 같이 막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막 청소년 막 어린이 막 쭉 따라 아줌마 아저씨들 쭉 따라 막 가셨대. 교회가 막 한순간에 분위기가 싹 바꿔버려. 갈등하고 그랬던 교회인데 예? 바뀌어버렸었습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다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주역되십시오. 예. 수예배, 금요예배 모든 예배 예배 전후로 모든 분위기를 기도 분위기로 바꿔버려라. 혼자 처음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 가면서 팀을 만드세요. 랩런트들이 팀을 만들 같이 해서 쫙 교회 곳곳에다 막 캠페인도 하고 기도하시면서 교회가요 막 기도하는 분위기 돼버려야 돼. 썰렁하니 기도 안 하는 분위기 힘들어요. 예. 기도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많이 강조했죠. 393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증인 이 기도를 여러분이 누리세요. 누리고 있으면 돼. 그러면서 전달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보이지 않게 전달하고 실제로 전달해주고 알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싹 다 393 누리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조용히 여러분 교회 기도의 뜰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24 기도 운동하는 겁니다. 24 기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각 기도를. 호흡하는 순간마다 기도를. 그래가지고 요거에 나만의 방법 찾아야 돼. 나만의 기도의 내용 찾아야 돼. 내가 이 축복을 전달할 내 기도 속에 있는 나만의 현장 찾아야 돼. 그죠? 저 이거 있습니다. 늘 이거 갖고 하는 겁니다. 호흡. 코가 배트로 차잖아. 흡은 들이마시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숨 쉴 때. 뱉는 것부터 해야 돼. 숨을 내쉴 때 나가라. 떠나라. 꺼져라. 뭐가? 불신앙. 걱정. 염려. 두려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뱉을 때마다 나는 나가라. 여러분을 내보내야 돼. 들이마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소. 주의 성령께서 나의 생각, 마음, 오장, 육부, 세포 하나까지 다 충만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죠? 들이마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기도하소. 내뱉을 때는 그리스도로만 나가라. 떠나라. 꺼져라. 그때는 막 욕해도 돼. 새끼야 꺼져라 새끼야 하면서 나를 자꾸 속이는 이 마귀 새끼야 따라가라 하면서 알았죠? 네. 발로 팍 차면서 그냥 혼자 하면 돼요. 알았죠?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 불신앙 갖고 들어가면 안 돼. 문고리 잡고 나가 따라 가자 그러고 집에 들어가야 돼. 알았죠? 여러분 통해서 모든 흑암이다 입사 꺾여버려야 돼.
교회들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교회 안에 이가 나악하냐 나가 나라의 힘이 없어 전말할 때 가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버려야 돼 여러분이 교회 들어갈 때마다 렘넌트가 24 기도하는 뜰을 만드십시오 세 번째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야 돼 이게 뭡니까? 서밋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게 만들어야 되죠 네. 어린이부터 청소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후배 렘넌트들 요런 아이들 있잖아 요런 아이들을 여러분이 딱 받았고 부모한테 얘기하고 여러분 양육해요 제가 이 아이를 6개월 동안 양육하겠습니다 그죠? 딱 책임지고 그래서 완전 서밋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해야 될 애들 있어요 집중력도 안 되고 네? 저도 수요일마다 ADHD 3명 다락방 하는데 교회 남아도는 거 다 때려 붓고 막 과자 줬더니 막 던지기 게임하고 있고 막 정수기 물바다 만들어 놓고 막 목사님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것도 짜장면 몇 년 뚝 대고 사주고 메시지 적을 할 때 메시지 다 뭐 완전 무슨 막 낙서만 해놓고 막 종이에다 토역자가 걔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수입에서 토역하기 너무 힘들 정도로 막 시끄럽고 막 그런데도 나는 마음에 그래 저런 랩런트들이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교회는 시끄러워야지 랩런트들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가 돼야지 감사하더라고 괜찮다 쓸고 닦고 청소하면서 내가 그 청소하다가 바지 찢어졌어 얘들이 과자 막 던지기 게임하는 거 헌금함 옆에 잔뜩 쌓아놨길래 이놈들이 세상에 헌금함에다 과자 던지기 게임하고 이만큼 잘 쌓아놨길래 이게 딱 이 요즘 양복은 딱 또 막 맞춰서 막 이게 딱 달라붙어야 또 멋있대 막 핏이 살아난다 어쩐다네 하고 막 바지를 막 딱 달라붙게 만들어놔가지고 그걸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쫙 깔아줘야 돼 어휴 이제 수입에 설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 수입에 설계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수입일 때 이러면서 설계하고 절대 뒤로 안 보였지 이러면서 다니고 무사히 맞췄어요 렘넌트들 때문에 비싼 바위도 찢어져 먹었지만 감사하고 나는 렘넌트를 키운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난 렘넌트들이 막 주일날 애기들 울고 떠들고 감사해 막 우리 막 꼬맹이 렘넌트가 막 헌금 열심히 헌금한 바구니 지가 들겠다고 해 또 줘요 그것도 걔가 들고 와야 돼 찬양팀 앞에 가서 막 찬양해 렘넌트가 막 마이크 잡고 그 이제 겨우 걷는 애가 왔고 막 예? 그런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양육되고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 공부 안 되는 애도 있어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애들 치유해 줘야 돼 그래갖고 딱 불러다 놓고 한 10분간 호흡부터 시켜 가만히 호흡부터 나는 그 ADHD들 있잖아요 호흡 딱 10분이면 그래갖고 애들이 약간 졸려 이렇게 바뀌어요 애들이 조용히 차분해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메시지 딱 집어넣어 그럼 잘 들어가 또 앉혀놓고 불 꺼라 눈 감고 또 호흡시켜 그럼 애들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럼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 대학생 때문에 우리 애가 치유가 돼갖고 달라졌다 랩런트들의 달란트 여러분이 찾아줘야 돼. 얘는 제가 만나보니까요. 얘는 이쪽으로 키우셔야 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찾아주는데. 랩런트들 데리고 학업 캠프 하시고. 예. 방학 돌아옵니다. 겨울 방학 되면 랩런트들 교회 싹 모아갖고 우리 대학생들이 학업 캠프 딱. 여러분 바쁘니까 일주일만 해줘. 그래, 탁 해줘. 서로 교대로 해. 한 달 동안. 그죠? 그래갖고. 수학 잡아주고 영어 잡아주고 막 그리고 진로 상담해주고 랩런트들 여러분 할 수 있는 캠프 얘기라 예. 미대생이다 그림 가르쳐주고 예.
음대생이다. 음악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12월, 1월, 2월 석 달 동안 이제 방학도 되겠다. 교회에 세 가지 24 시스템 세우는 캠프 시작합시다. 계속 메시지 나올 거니까, 그죠? 하나하나 붙잡고 인도받읍시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많은 구경꾼 대학생 많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이번 RCA 리더 때 메시지 나왔죠.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에 전도하는 지도자 되라.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냐.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한 시간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교회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가장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데려갈 겁니다. 그건 확실히. 여러분이 많은 그 축복받은 사람들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 주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목회자의 제자가 되라. 어떤 제자냐? 목사님의 충성된 심부름꾼 하는 목사가 되라. 네. 뭐든지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가서 여러분 뭐냐? 대학생들은 렘넌트들 데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연구팀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눈으로 쫙 분석하세요. 그래갖고 목사님과 소통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목사님 봐주십시오. 목사님, 우리에게 심부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소통하고 목사님이 허락하신 건 여러분이 실행하고 이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야, 이번 강단 메시지 포럼을 렘넌트들이 다 한 줄씩 해가지고 큰 종이에 적어서 화장실 앞에 붙여달라. 지나다니던 성도들이 쳐다보게 만들어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캠프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소통한다면 얼마든지 할 게 많이 나온다. 목사님이, 좋다, 우리 방학 때 중고생들 가학 캠프 하는 거다. 니네가 도와준다면 당연히 할 수 있지. 오케이, 하자. 이게 소통되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캠프입니다. 두 번째, 렘넌트를 돕는 치유팀 만들어라. 교회 내의 렘넌트,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자녀 PK, 또 선교사님 자녀인 MK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도 없습니다. 또 다른 교회 연약한 렘넌트들 이런데 찾아가서 여러분이 돕는 캠프를 시작해라. 남부지역 대학생들이다. 그러면 남부지역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남부지역에 연약한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소통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 렘넌트를 맡겨주신다면 우리가 이번에 그 아이들의
약한 학업을 도와주겠습니다. 기도 안 되는 아이, 기도되게 훈련시켜 주겠습니다. 싹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캠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 여러분 꼭 아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묵상 운동해라. 조용히 묵상 운동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묵상 서밋이 되라. 그래서 조용히 교회 안에 묵상 운동 일으키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이요. 와치타워요. 여러분은 안테나입니다. 이 축복으로는 묵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경꾼 되지 말고 제자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치유하는, 교회를 살리는 캠프합시다. 이번에 여러분 모두 다 그 주역되기를 주의해서 축원합니다. 옆사람한테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함께 교회를 사랑하여 살리고 치유하는 캠프하자. 어우, 길었는데 머리 좋네, 다 외웠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묵상 서밋.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교회 서밋. 우린 치유 서밋.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서울지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교회 살리는 치유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곳곳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방치된 렘넌트들이 치유되고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